nested dictionary structure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dictionary structure가 nested 돼 있는 거예요. dictionary structure라고 하면은 그 두 가지예요. maybe거나 struct이거나. 그러니까 maybe나 struct가 nesting 돼 있는 그러한 형태를 살펴보는 겁니다. 예제가 있죠. 먼저 def 모듈 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거 옮겨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에 넣고 그런 다음에 얘는 일단 우리 가져온 이 내용을 컴파일을 하는 게 낫겠죠. 해서 lib. 근데 컴파일 하실 때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실 부분이 뭐냐니까 요런 뭔가 잘못됐네요. 컴파일 하실 때 요렇게 모듈인 경우 모듈을 컴파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모듈들을 우리가 불러서 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렇게 컴파일을 하고 난 다음에 요 버그 리포트와 커스터머를 임포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임포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같이 두 개를 같이 함께 리스트 형태로 임포트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임포트를 했으면 이제 여기 CIEX 환경에서 버그 리포트라고 하는 요 스트럭트죠. 스트럭트 이름이 바로 버그 리포트입니다. 이 스트럭트 이름. 그리고 이 스트럭트 이름은 커스터머죠. 이 두 개의 스트럭트를 여기 오른쪽 화면에서 쓸 수가 있죠. 그렇게 된다는 거. 그 점을 그런데 만약 이게 모듈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모듈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임포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IS 환경에서 써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런 내용입니다. 요런 내용. 이제 버그 리포트하고 가져왔죠.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도 맞아. 복사해서 리포트. 리포트의 버그 리포트라고 하는 건 스트럭트죠. 버그 리포트라는 스트럭트이고 그 내용인 즉슨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키 밸류, 키 밸류인데 이 오너의 밸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또 다른 스트럭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nested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nested 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조작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일단 default owner company 같은 경우 default의 owner, 그죠? owner 단 노테이션으로 접근한 겁니다. 오너의 그리고 컴퍼니 오너 자체가 뭐예요? 스트럭트니까 그 자체도 마찬가지 단 노테이션으로 접근해서 불러오는 거죠. 그럼 프래그마틱 불려오는 겁니다. 억세스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예제들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이 컴퍼니를 블랙플러그로 바꿔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이제 원래는 이런 기본 문법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상당히 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가 한 칸을 비워줘야 돼요. 이렇게 키와 밸류 사이에 특히 스트럭트인 경우에는 한 칸을 반드시 비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느냐니까 버그 리포트에다가 지금 항상 요 버티클 바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요 내용이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을 덮어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왼쪽에 있는 이 내용이 오른쪽에 있는 리포트. 원래 리포트는 요런 값입니다. 요 값이죠. 요 값을 꼭 요 값 중에서 뭘 덮어 쓰느냐니까 오너 부분을 덮어 쓰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두고. 그래서 오너 부분만 둔 거죠. 그죠? 오너 부분을 덮어 쓸 텐데 오너 내에서도 모든 걸 덮어 쓰는 것이 아니라 오너 내에서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오너도 커스터머 리포트 오너. 리포트의 오너 부분. 리포트의 오너 부분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컴퍼니 부분인 프래그매틱을 프래그 플러그로 덮어 쓰려고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뭔가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하지만은 일단 요게 기본 문법이에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감이 오시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그죠? 근데 요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불편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빠른 지름길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게 매크로예요. 푸딘이라고 매크로입니다. 푸틴을 해서 플래그 플로 이름을 뭐 플로 플래그 프랙티스 바꿔주려고 한다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문장과 아래에 있는 이 문장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훨씬 편리하죠. report.owner.company에서 플래그 플로 플래그
Black Practice. 제가 썼는데도 발음 못하겠네. 이렇게 서프틴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좀 더 좋은 방법 같으면 report.owner.company=를 넣고 그냥 프레그 이렇게 값을 바꾸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이것이 기본적인 문법이에요. 자, update in이라든가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update in 같은 경우 보실까요? 이 경우는 report owner name이죠. 똑같습니다. put in하고 같은데 거기다 이 name을 이렇게 바꿔주라는 겁니다. 이건 펑션이죠. anonymous 펑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argument 없이 return을 이렇게 return하라는 거죠. 그래서 Dave가 Mr. Dave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update in과 put in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덮어 쓰는 거고 새로운 데이터를 전달해서 이전에 있던 데이터를 바꿔주는 것이 put in이었고 update in은 특정한 데이터를 특정한 펑션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transformation 하는 겁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nested accessors non-structured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 경우에는 뭔가요? 이거는 지금 owner이라는 struct이고 그죠? owner라는 struct 속에 요 있는 거는 여기 들어있는 것은 이건 struct가 아니에요. 그죠? struct가 아니라는 것은 percent와 그리고 curly bracket 사이에 아무런 아이덴티파이어가 없잖아요. 그죠? 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맵입니다. 그죠? 그럼 그냥 맵인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죠. 그죠? 요 방식. struct 접근 방식하고 좀 다르죠. 이 단 노테이션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 그냥 그대로 단 노테이션을 쓰더라도 그대로 동작합니다.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요것을 put in 해서 요렇게 적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 아니면은 내용을 좀 지워서 요렇게 좀 단순무식하지만은 요렇게 바꿔서 단 노테이션을 하더라도 동작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struct 같은 경우도 단 노테이션으로 적용이 될까요? 요거 우리 이전에 살펴봤던 거 지금 단 노테이션이죠. 당연히 단 노테이션으로 됩니다. 근데 struct 부분도 이런 식으로 스퀘어 브래킷으로 둘러싸서 접근할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이 nested accessory non struct입니다. 밑에 있는 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put in이고 update in 마찬가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다르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나믹과 nested accessor 파트를 같이 좀 볼까요? 여기 어떤 내용인가 보는데 지금 봤던 것들은 매크로입니다. 매크로는 컴파일 타임에 이 코드가 만들어지고 실제 웹을 통해서라든가 우리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에서 새로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을 가지고 뭔가 처리해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은 매크로는 할 수 없죠. 펑션으로만 가능하죠. 그렇죠? 지금 이게 사용자 입력으로 마치 되는 것처럼 보이죠. 보이지만 요거는 지금 이 특별한 환경입니다. IEX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용자랑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IEX라고 하는 환경 내에서만 지금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하던 듯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사용자와 유저와 서로 주거니 받거니 데이터를 주고받거니 받거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매크로의 경우에는. 그런데 그것을 펑션으로 하게 되면 가능하게 됩니다. 펑션인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컴파일한 다음에 웹을 통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웹을 통해 사용자가 입력하는 자신의 이름이라든가 무슨 뭐 아이디라든가 패스워드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처리를 하려면 그때는 매크로가 아니라 펑션으로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게딩 같은 경우는 매크로는 없고 게딩은 그 자체 펑션만 있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푸틴이라든가 업데이트 인은 매크로는 이러한 형식. 앞에는 패스였죠. 두 번째는 밸류. 그죠? 업데이트에는 앞에 첫 번째는 패스고 두 번째는 펑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펑션으로 하게 되면 딕트,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입니다. 키즈 그리고 펑션. 이렇게 아규먼트로 바꿔서 펑션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예제가 지금 네스티드 되어 있죠. 자, 네스티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거는 모듈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듈이었잖아요. 모듈이니까 이렇게 해서 요걸 컴파일해서 여기는 nested를 불러와서 쓸 수는 없습니다. 컴파일은 되죠. 컴파일은 되지만 요 nested라고 하는 아이덴티파이어를 가져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모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워버리고 그냥 여기다가 바로 쓰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버터컵 웨스트리라고 하는 요 녀석은 하나의 맵이죠. 그죠? 맵 속에 또 다른 맵이 있고 그 맵 속에 또 다른 맵이 있고 그 맵이 지금 세 개가 3천 구조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입니다. 전체적으로 요 맵 속에 그러니까 하나의 제일 바깥 맵, 중간 맵, 안쪽 맵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맵이니까 맵에 접근하는 방식은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죠. 뭡니까? 심벌이죠. 그죠? 버터컵, 네스티다. 그러니까 얘가 데이터. 위에서 말하는 요게요. 딕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키, 밸류, 키, 펑션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먼저 get인에서 이 처음에 네스티다. 얘가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이죠. 그리고 키, 버터컵이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그러니까 네스티드에서 버터컵에 해당되는 거, 버터컵에 해당되는 거 요거죠. 요만큼이 리턴돼서 나옵니다. 그죠? 마찬가지 두 번째는 버터컵에다 액트입니다. 버터컵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액트로 한번 더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뒤에 있는 롤은 빼고 요 부분만 리턴돼서 나오죠. 그게 요 내용입니다. 그죠? 또한 get인에서 이번에는 버터컵, 액트, 퍼스트 세 단계를 다 들어간 겁니다. 버터컵, 액트, 다음에 퍼스트 까지 들어갔죠. 그러면은 리턴 되는 것은 로빈만 리턴 되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이번에는 푸틴 해서 get인이 아니고 푸틴이에요. 푸틴은 덮어 쓰는 거죠. 우리가. 자, 여기 네스티더의 웨슬리의 액트의 라스트. 그러니까 엘위즈죠. 엘위즈를 이걸로 덮어 쓰라 이 말입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이네요. 얘랑 얘가 같잖아요. 별 의미가 없죠. 요걸 뭔가 데이터를 다른 걸로 바꿔서 한번 덮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 예제 상당히 쿨한 트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요건 아주 기본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의 아예 내부 동작 메커니즘을 좀 드러내는 예시예요. 이게 왜 여기 들어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책을 제가 쭉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훑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가장 난해한 예제입니다. 요게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수업 다 마치고 이 강좌 끝날 쯤 때 돼서 끝날 무렵에 다시 한번 들어와서 여기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바로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요 메커니즘 특히 요 부분이에요.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스택 오버플로우에 Is there a way to directly return a value from a tuple in Elix? 라고 하는 스택 오버플로우입니다. 구글링 하시면은 바로 여기 찾으시 들어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 친구가 설명을 쭉 해놨어요. 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더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다른 스택 오버플로우예요. 다시 제가 바로 찾아드릴게요. 요게 language with an R 요것만 복사를 해서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검색을 하겠습니다. 검색하면은 요거죠. 요 부분 요게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 뭐냐니까 How does getting work when you pass in a function 이게 제목이에요.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요걸 검색을 하시면은 요게 대한 이게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우리 교재에서 보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대한 설명이 여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밑에 나와 있죠. 요 부분이 설명드립니다.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천천히 혹시 미리 예습한다고 생각하고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요걸 보고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고급이에요. 엘릭스 내에서도 고급 기능이니까. 네.